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라디들 많이들 아시죠? 많이들 이제 기본 패턴만을 연주하시는데 파라디들 두 가지를 이용해서 손과 발목까지 단련을 시키면서 멋진 소리도 낼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손을 기본적으로 라이드 심벌을 칠 거예요. 오른손을 라이드에 유지한 채로 치게 될 것이고요. 왼손을 파라디들을 치면서 옮길 거예요. 이제 옮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R, L, R, R, L, R, L, L 기억나시죠? 네, 그게 가장 기본 파라디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른손은 라이드 고정, 왼손은 옮기면서 제가 연주해볼게요. 하지만 옮기는 자리는 정해져 있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연주해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네, 지금 파라디들 그대로 연주했죠? 네,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서 오른손 부분에만 오른발을 넣을 거예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조금만 빨리 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패턴. 예전에 제가 이제 코스모스 악기 통해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그 똑같은 파라디들도 얘기할 거거든요. RLLR, LRRL. 네, 기억나시죠? 그것을 또 방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쳐볼게요. 시작. 또 오른발을 넣으면 시작. 자, 그럼 두 가지를 우린 배웠어요. RLRR, LRLL, RLLR, LRLL. 두 가지를 이어서 쳐볼게요. 방금 했던 패턴 그대로. 알엘알알엘알엘엘 한 번, 알엘엘알엘알엘엘 한 번 쳤죠. 네, 그럼 제가 이제 라이드를 치면서 리듬을 치다가 중간에 그걸 한번 넣을 테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잠깐 지나가다 보는 뭐 드럼 솔로 이런 거 검색해서 보면 되게 막 멋있게 치는 연주자들 많잖아요. 막 멋있게 치는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연주를 연습하심으로써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친 거를 조금 빨리 쳐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빨리 쳤더니 뭐 전쟁 같은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는 그런 멋진 분들도 이런 식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멋지게 빠르게 연주하는 것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천천히부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